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호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 동입니다. 오늘도 시즌 오토 뭐 비비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 오호. 아하 오호. 자, 일단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딱히 정한 거 없고요. 뜨는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대로 갈게요. 야, 베인 설마 일성 블라디언 뜻이냐? 와, 베인은 와우. 전설이다.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이 느낌. 가고 싶은 대로 가야지. 가고 싶은 대로. 덧발톱이 이제 바뀌었네요. 저번에는 버그 있어서 안 바뀌었는데 이제 양옆한테 보호막을 아하. 주는 그걸로 바뀌었죠, 벤시의 발톱이. 아, 안 돼. 요 정도 패배는 썩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야, 잠깐만. 어? 갈려? 일단 용적 잠깐 받을까, 이러면은? 약간 오늘 용적을 할건 아닌데 일단 나왔으니까 좀 잠깐 받아주고요. 대천사를 만들어서, 사실 이미 정해놨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할 거를 정해놨었거든. 이번에 세주하니가 싸움꾼이 추가돼가지고 원래 그쪽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볼 겁니다. 오케이. 호용족은 글쎄요. 나왔다. 세주하니 오늘의 주인공. 여기가 이제 어둠의 인도자에다가 기병대에다가 싸움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병대에 싸움꾼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천사까지 넣어서 좀 세주하니를, 이제 전에는 예능이었지만 이젠 예능이 아닌 진짜 강하게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면은 아주 만족스럽지. 야, 이거 오용족 잠깐 받아야겠는데. 잠깐만. 야, 이거 아까 오용족을 할건 아닌데 떴으니까 좀 빌드업 단계로 써주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되나? 그냥 오용족으로 갈까? 아씨, 용족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워서. 저 맨날 용족하거든요. 용족 망겜이야 지금. 야, 세주하니가 확실히 시너지가 3개라서 그런지 좋네. 어둠의 인도자가 물론 쓸모는 없지만. 심지어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여기 괴생명체 안 받고 있어. 괴생명체 받는 척함. 어디서 괴생명체도 아닌 놈이 괴생명체인 척해? 오케이, 알 하나씩 먹어야 돼요.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빌드업으로 쓸 거니까 팔자. 소중한 돈은 못 참죠. 야, 여기 가니까 다들 애쉬를 쓰고 있어가지고 애초에 용족을 안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많이 가면은 내가 가도 안 나오거든, 어차피. 누가 내 욕하나? 총검까지 하나? 이게 또 누누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자, 총검도 미리 만들어 놓고. 어차피 피40 아래로 내려가면은 보상받아서 이득이니까 그때 딱 전환을 하면은 야무질 것 같아요. 한번더 세주하니 쓰는 너니? 사람이 있긴 하네. 어허니, 왜 어둠의 인도자가? 야, 이파 은근히 빡센데? 아하, 5연패까지. 한 번만 더 찌면은 HP 40될것 같은데? 자, 뭐 나오냐? 장갑이 제일 좋은데. 여기서 슬슬 리롤 좀 굴리죠? 누누. 찬란한 장갑, 일단은 넣어줄게요. 어차피 가, 와, 기가 막히네. 와우. 여기는, 야, 이거 약간 클래식한데? 저 템트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케일 귀하네요. 오케이, HP 40딱 아래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데? 용족 갈게요. 더 이상 하는 거는 욕심일 것 같고, 슬슬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 오케이, 상징의 고소! 아씨, 얻어먹어버렸다. 근데 뭐 나쁘진 않을 듯? 오, 기병대까지. 오, 태블마. 잠깐, 일단 리롤 먼저 굴려야 돼.
오케이 리롤 먼저. 이렇게 누누랑 같이 삼성작을 볼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뭔가 쌀쌀 나오는디. 누누를 빨리 집어넣어야겠는데 이거는. 그니까 세주하니가 싸움권까지 받아야 돼. 생각해보니까 이거 리롤에서 싸움권까지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너무 잘 떴다. 기병대까지 하나 먹어가지고 이게 왜 센지 모르겠는데 그냥 세요. 말도 안 되게 세 그냥. 아니 다 별론데. 와 삼성 찍을 때까지 레벨업 안 합니다. 쓰레쉬는 안 쓸 것 같은데. 일단 누누 쓰레쉬도 근데 삼성 찍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망가까지 되니까 은근히 괜찮네. 홍검 누누에다가 찬란한 거를 레? 헤카림이 그래도 더 낫죠. 왜냐면 레일은 스킬에 피해량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손해야. 오케이 황금주로. 나쁘지 않아. 그 구인수 같은 거 쓰레쉬 하나 해가지고 약간의 세미디를 챙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뭐 국룰이죠? 태블만 같은 거 챙겨도 될 것 같고. 이게 기병대랑 싸움꾼이랑 철갑이랑 기사랑 다 넣어가지고 쓸까 해서 안 녹아요. 이게 이상하게 거기다가 세미딜러 누누까지 있어가지고 피해량 보면은 누누랑 쓰레쉬랑 다. 근데 왜 졌네? 이긴다고는 안 했어? 누누 스래쉬 넣는다고 치면은, 왜냐면 이온이 마저도 깎아주고 그 앞라인이 궁 쓸 때 데미지 줘가지고 앞라인 녹이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그 피해복이 필요하면은 이 찬란한 장갑에서 구원을 뽑아오면 됩니다. 나이스. 그래 아까가 이상했던 거야. 이러면 일단 태블망 하나 가져가자. 태블망 괜찮겠다. 자자자 슬슬 나와주시고 태블망을 레일한테 넣어주면 좋겠죠. 기병대니까. 오호호호호. 아 근데 이거 삼성 다 찍으면 쓸 것 같은데. 아 아 어지러질하네. 이 세주하니가 싸우고까지 들어가서 이거 못 막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 그래도 페어는 다행히 안 막히는 중. 여기가 나랑 케일이네. 아 잠깐만 근데 나 이거 케일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예열하는 데가 내가 약하거든. 예열하는 데한테는 끌긴 했어. 근데 강림했어. 근데 야 이거 삼성 찍으면은 충분히 할만한 것 같아. 이거 딱 느껴보니까 싸워보니까 사이즈 나오는데?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요. 그렇지 노틸 삼성은 크게 의미 없어요. 과감한 손절. 하 어찌라네. 야 상징의 고사 하나 더 나왔어. 자 철갑? 철갑 나쁘지 않지? 쓰레쉬 삼성 나왔고 슬큰지 나왔고 이제 거의 다 퍼즐이 맞춰가고 있긴 해. 복원? 구인수? 구인수 가자. 나 괜찮을 것 같아 쓰레쉬. 아 근데 야 이게 진짜 헬스덱 같다. 뭔가 전에 했던 그 그에는 약간 공격적이었다면은 이게 진정한 땀내 아닐까? 땀내에서 차원이 다른데? 세주하니 오케이 세주하니 삼성. 뭐야 바로 나왔어. 헤카림 좀만 찾고 갈까? 덤조 자체는 좋아요. 확실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앞라인 뚫고 가죠 막. 그냥 냅다 뚫고 가버리죠 그냥. 밀고 가면은 이거 못 막습니다. 헤카림 누누 안 볼게요. 이어까지 보는 거는 좀 욕심이야. 노틸까지 삼성 보는 건.
오야 근데 대천사 딘거 이거 이길 수 있나? 내가 앞라인을 빨리 뚫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딘거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 잘하면. 그렇죠 한 방에 잡았죠. 이게 쓰레쉬가 먼 거리 잡는 거 기가 막히거든요. 나 왜 쎄? 아 나 원래 쎈가? 나 원래 이렇게 강한 건가? 용발 세주까지 하면은 완벽하긴 한데 구원이 하나 없는 게 좀 아쉽네. 여기서 리롤 돌리는 거 뇌절 같지만 참을 수가 없거든. 헤카림 삼성 문우 삼성이 먼저 나오겠다 이러다. 일단 니코로 나오긴 한데 같이 삼성 볼 거니까 천천히 볼게요. 어 케일이다. 이거는 이제 쓰레쉬로 케일 잡으면 되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쓰레 케일. 그걸 한 방에 죽이고. 어차피 다 근접이라서 무조건 붙어서 싸우거든. 그렇죠. 바로 잡고. 아 근데 이거 대천사 쌓은 세주안이 못 막아. 얘 세주안이 점점 강해지거든. 300 원래가 750인데 1700까지 늘어나죠. 눈우 삼성. 아흠, 끝난 것 같은데? 어, 요거 드레이븐 물어, 아, 야, 잠깐만. 이거 쓰레쉬 위치 좀 아쉽다. 중앙이었으면 드레이븐 물었을 텐데. 이게 그리, 이게 찬란한 거결이어가지고 빡세긴 하거든, 잡기가. 그게 문제가 되나? 그게 혹시 문제가 되나요? 자, 이건 호딱 레벨업 해서 사싸움꾼하러 갈게요. 야 근데 이거 센가봐. 이 사람 불타고 있어. 아페리 히라나의 창 가져가니까 센가봐. 어차피 한방에 내가 잡으면 되지 않나? 그렇지 태블망 못 얻죠. 야 근데 전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이겨. 도장 더 이상 줄 챔피언도 없어. 도장이지. 세트는 2성이어도 의미가 없어서 안 붙였어요. 싸움꾼 하나 찾기 빡센데? 오! 4 싸움꾼. 심장 여기서 뽑으면 되지. 그런 방법이. 왜 고민을 합니까? 심장을 도장에서 뽑으면 되는 그 사실을 왜 까먹고 있었던 거지? 일단 킬 좀 때려라. 얘들아 킬 좀 때려. 뭐야 왜 이겨 내가? 내가 왜 이겨? 어 내가 왜 이기지? 이상한데? 아 사망각이면은 이거 앞에 한방각 나오겠다. 그냥 망각 넣어도 괜찮을 듯? 사스나운꾼 대신에. 하지만 지금 누누랑 세주안이 체력 3000으로 만들려면은 사스나운꾼이 맞죠.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 HP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담스럽네. 뽀뽀뽀뽀뽀 볼리베어 이름 이거거든. 레벨업이나 어떻게 해보죠? 한타까리 아니면은 아 딩고로 새끼용으로 막는다. 기가 막힌 판다. 칭찬해. 근데 뭔가 안되는 것 같죠 선생님? 뭔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뭔가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뭐가 되네. 잠깐만 뭐가 되네. 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기고 있으니까 된 건가? 무적 개뿔. 아으아 됐다. 와 빡세다 빡세. 왜 이렇게 저항이 거세지? 포기하지 소년이요. 헤카림 삼성이나 나와라. 이렇게 넣을 게 없는데? 아 이거 침장 컨트롤 좀 할걸. 망령이 어차피 볼웨가 사상꾼이라 무조건 공 써서 한 번 일회용 공이거든?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아크샨이 생각보다 좋을지도? 갈리오 도발 킹 받네 저거. 오케이 일단 붙었죠? 아 근데 케일 혼자 잘 버티긴 한다. 아 근데 너무 길어.
언제 끝나? 게임 언제 끝나? 아니 게임 언제 끝나요? 나 게임 좀 끝내줘. 새끼용 배치 킹밖에 안 해 날.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쟁크샷 의미가 짓불 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아 잠깐만 밀리는데요. 잠깐만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잠깐만. 포기하지 소년이요. 안돼 안아. 아 근데 역시 케일은 케일이다.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고 뭐해도 케일은 케일이 맞다.